안녕하세요. 요초어때의 정대리입니다. 네, 찍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정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에 와서 정말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연기관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다른 연비 좋은 내연기관에 신경 쓰고 집중할 때 정말 이 도요타 브랜드에서는 정말 이 하이브리드 기능을 조금 개발하고자 해서 정말 뚝심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노력을 해서 정말 지금에서야 정말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기능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하이브리드 하면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생각이 나고요. 정말 하이브리드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말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기능이 탑재된 이 렉서스 ES300H 차량을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4천km 달린 단순교체 한호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모델도 매력적이지만 예전부터 정말 이 렉서스가 갖고 있는 이 그릴, 정말 아이덴티티가 넘치는 그릴, 그 다음에 이 앞에 헤드램프에 들어간 이 L자의 DRL까지 정말 아이덴티티가 넘치고 정말 이 패밀리 룩을 잘 살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흰색 차량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정말 이 차량의 이 디테일까지도 정말 다 살린 그런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일단 먼저 이 프리미엄 등급 렉서스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정말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프닝 할 때도 그냥 손만 넣어서 오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일단 먼저 차 상태는 정말 프리미엄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깔끔해서 지금 광택도 거의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문코, 기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시면은 뒤에도 지금 리어램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어램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쁘고요. 그다음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엠블럼이죠. 예, 파란색으로 진한 이 푸른 엠블럼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면요, 일단 먼저 트렁크 공간 광활하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엔진이 앞에 들어가고 또 배터리, 그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이 뒷자리랑 트렁크 중간 사이에 들어가서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및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어봤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보니까 정말 정숙하고 조용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2500cc 엔진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CVT 미션까지 들어와서 정말 부드러운 주행감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트레인에서 정말 출력까지도 부족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지금 엔진이 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엔진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EV 모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엔진은 꺼지고 지금 배터리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그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렉서스 딱 인테리어 봤을 때 상당히 프리미엄하고 정말 간결하고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렉서스 디자인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제 옵션 한 번씩 설명드릴 건데요. 핸들 보시면 일단 이 렉서스 마크 딱 눈에 들어오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 음성음식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파킹 어시스트 버튼 이쪽으로 빠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은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RPM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RPM 보다는 차지, 이코, 파워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차징이 될 때는 차징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코 모드 때는 이코 모드, 그 다음에 좀 출력을 좀 내고 싶다 하면 파워
그 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에 지금 탑재가 됐습니다. 다음에 모든 인포메이션 창이 저기 들어가 있고요.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터치하려면 좀 멀어서 여기에 이제 조거 버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온 렉서스 이 터치 있잖아요. 터치식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조거식으로 돼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더 쉽지 않나 싶어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가시면은 일단 먼저 렉서스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그 감성을 좀 더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시면은 일단 먼저 공조장치, 그 다음에 오디오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사용하는데 그냥 직관적이네요. 버튼들 딱딱 들어가 있어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쉐이드 버튼 있고 핸들 열선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다 이제 통풍 열선까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EV 모드, 그 다음에 트랙션 버튼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드 그레인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고급 브랜드 렉서스라는 이 이미지를 좀 한층 더 높인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드렸고요. 뒷자리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이렇게 뒷자리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뒷자리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시트감도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 세단이다 보니까 정말 뒷자리 공간도 잘 뺐고요. 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또 프리미엄 사이만 들어가는 이 커튼까지도 이렇게 수동이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걸이도 있고요. 여기 뭐 홀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광활한 이 뒷자리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 해드릴게요. 예, 저와 함께 오늘 이 앞에 있는 정말 매력적이고 하이브리드의 교과서라는 이 렉서스 ES300H 슈프림 차량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정말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옵션까지도 정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 하면 또 내구성 하나 끝내주자고 알고 있잖아요. 정말 정비소에 들어갈 필요 없는 정말 내구성 하나 끝내주고 거기에 운전 성능까지도 정말 완벽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와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4,000km 달린 단속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누구나 넘보고 싶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좀 더 재밌는 차량, 좋은 차량으로 리뷰 계속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청업대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